다나와 라이스게임TV가 함께하는 다나와 표준 노트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MSI의 GP62, i5, 6키 레오파드 프로 1TB 모델이네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CPU는 i5 6300HQ 쿼드코어 제품 2.3기가짜리 CPU와 터치가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1920x1080의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고 램은 4기가, 하드는 1TB. 외장 그래픽은 지포스 GTX 950M 모바일 버전이죠. 그다음에 네. 주게임인 무게는 2.3kg. 무게가 가볍거나 경량화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 아니라 사양 자체 퍼포먼스에 좀 초점을 맞춘 제품이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네. 요거는 쿼드코어. 네. HQ 버전이라는 거는 이것도 뭐 모바일 특화인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HQ라는 거는 이제 보통 하이 퀄리티. 맞아요? HQ.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네. HQ면 헤드쿼터죠. 주로 쓰는 거는. 이제 HQ 모델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CPU가 아예 장착이 되어 있는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메인보드에? 메인보드에 장착이 되어 있는 쿼드코어를 모바일 쪽에서는 HQ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에 아예 장착되어 있는 CPU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MSI 전면 특허인 매트릭스 디스플레이 기능 지원이 되고, 이제 모니터를 3대까지 연결해서 각각 모니터별로 따로따로 화면 네.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출력으로 모니터는 4K 고해상도 출력이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MSI 전면 특허인 이제 듀얼 쿨링 부스터. 쿨링 부스터도 지금 장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스틸 시리즈의 키보드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 미탑재 모델로 최저가 87만원. 네? 최저가 87만원입니다. 오타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실제 게임하는데 프레임 자체도 전혀 떨어지지 않고 60프레임 유지되는 거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게 지금 키패드 보여드리고 있고, 요 키보드 자체가 게이밍기어의 명가 스틸 시리즈의 그 키보드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노트북도 울트라북, 그러니까 상당히 얇은 노트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제품은 ASUS ZenBook UX3050UA-FB011T라는 모델이고요. CPU는 i7-6500U 2.5GHz 제품이고, 디스플레이는 13.3인치에도 불구하고 3200x1800의 해상도를 지원을 하며, 해상도가 거의 정도네. 그렇죠. 메모리는 8GB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SSD는 512메가입니다. 꽤 대용량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내장 그래픽은 인텔의 HD520을 탑재를 하고 있고, 무게는 1.3kg밖에 안 됩니다. 네. 요거는 꽤 하이 스펙으로 확 압축해놓은 그런 제품이네요. 그렇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015년 12월에 출시된 따끈따끈한 신제품이고, ASUS 프리미엄 라인업 젠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SD는 512GB. 네. 충분히 파티션 나눠가지고 따로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구매하면 이제 심플하고 세련된 정품 파우치를 증정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10은 기본 탑재 모델로서 다나와 최저가 기준 155만원대. 그렇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하네요. 네, 반대로요. 아지매요. 아, 그래요? 네. 거기 힌지 부수면 노트북 사야 돼요. 155만원 있으세요? 네. 이렇게 민망해. 카메라 좀. 아, 이거 내가 스티커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봐서 이거 카메라 좀 땡기면 보이려나? 이거 저 이거 스티커인 줄 알았거든요. 네. 이게. 근데 이게 해상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해상도로 1800. 네. 확실히 더 선명하다. 뭐 할 만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품명은 15UD560-KX50K 모델이고요. CPU는 i5 6200U 2.3기가 CPU를 탑재를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1920x1080의 FHD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램은 8GB, 하드는 1TB, 그래픽은 지포스 940 모바일 네. 버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네. 두께민 무게는 1.89kg입니다. 두께민 무게만 보고 LG의 울트라라고 나오니까 그럼 그램인가?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준비된 제품은 그램이 아니라 울트라 PC 15UD560KX50K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네. LG 같은 경우에 그램을 광고를 할 때 980g이라고 광고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960g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왜 980g으로 광고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혹시라도 무게가 더 나와서 980g을
960g을 넘어가게 되면은 네. 그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그렇죠. 맥시멈으로 잡아가지고 그렇게 마케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LG 보통 노트북에 보게 되면은 이제 오픈부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열자마자 부팅이 되는 오픈부팅 당연히 지원이 되고 있고요. 리더 모드, 화면을 유리끼끼하게 해갖고 텍스트 화면을 읽기 편하게 해주는 리더 모드도 되어 있고요. 페이스인, 얼굴을 인식을 하고 로그인을 할 수 있는 페이스인 기능도 있고 SSD 플러스 하드 듀얼 스토리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듀얼 스토리지가 되는구나. 그렇죠.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명가 하만 카돈의 고음질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터치 디스플레이 지원을 하고 있고 운영체제 미탑재 모델로 다나와 최저가 기준은 94만원대. 이것도 가격이 괜찮네 또. 이름 멋있네요. 예, 이름은 멋있어요. Force Recon.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는 CPU는 N3 1700 1.6기가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이 CPU가 어떤 제품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브로드웰 계열의 펜티엄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13.3인치에 1920x1080 FHD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램은 4GB, SSD는 120GB, 두께 및 무게는 1.4kg. 근데 두께는 안 나와 있어요, 항상. 그러네요. 무게는 1.4kg밖에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와. 굉장히 컴팩트하게 나온 제품인 것 같은데 약간 좀 컬러풀한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2월 21일 출시를 했네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네 가지 색상의 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문 걱정 없는 표면 재질로 되어 있고요. 네. 20mm의 슬림한 바디로 휴대성이 강화가 되어 있고 파셀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은 다나와 최저가 기준 40만원대. 우와. 타기 얼얼얼얼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램포트인데 울트라붓 같은 경우는 꺾어도 돼요? 살짝 내리셔야 돼요. 네. 살짝 내리시면 돼요. 아, 이만큼밖에 못 내려요? 꺼질 때 네. 이만큼밖에 못 내려요? 더 내리면 안 되죠? 더 내리면 안 돼요. 부러져요. 네. 그러니까 울트라붓 같은 경우에는 얇다 보니까는 그 흔히 말하는 인터넷성 같은 게 RJ45 커넥터죠. 그 네네. 커넥터 이제 사이즈가 다 들어가지를 못해요. 두께에. 그러다 보니까 저런 방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간격을 줘가지고 평상시에는 닫혀 있다가 커넥터를 꽂을 때면 살짝 입을 벌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꽂을 수 있게 전부 다 요즘은 그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품명은 NT900X3Q-KD3S 제품이고요. CPU는 i3-5005U 2GHz 제품이고요. 디스플레이는 네. 13.3인치 3200x1800 거의 UHD 해상도에 근접하는 해상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램은 8GB, SSD는 128GB, 무게는 1.07kg. 가벼워요. 가볍습니다. 라이신 이거 사면 되겠네요. 샘숭. 단순함의 미학으로 완성된 세련된 디자인. 차가운 질감과 뛰어난 내구성까지 완벽 구현. 굉장히 좀 가볍고 컴팩트하면서 성능은 괜찮게 또 잡아놓고 가격도 뭐 삼성권이가 100만원 무조건 넘고 엄청 비싸겠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지는 않게 적정선으로 맞춰져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품명은 15ZD960-GX5BK라는 모델이고요. CPU는 인텔 i5-6200U 2.3GHz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15.6인치에 1920x1080 해상도를 지원하고 있고 램은 8GB, SSD는 256GB. 두께 및 무게는 뻥이죠. 980g. 저희 무게 쟀을 때도 960g 정도 나왔었어요. 그때도, 그때도 960g쯤 나와가지고 뭐 하나 빠진 거 아니냐 막 그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사야겠다. 진짜 가볍다. 혹했어요 바로? 일단은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린 14에 비해서 화면이 11% 정도 커졌는데 무게는 980g으로 동일. 아, 그래요? LG 요새 좀 있어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무게는 유지하면서 디스플레이 크기 좀 늘린 거구나. 그렇죠. 그린 14에 비해서 8% 더 향상된 배터리 성능. 더 가볍고 더 강해진 풀 메탈 바디. 도대체 어디까지 진화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PC 사용자에게 익숙한 숫자 키는 그대로 사용자를 생각한 디자인. 운영체제 미탑재 모델로 최저가는 129만원대. 네. 보통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나 이제 해킹 프로그램이 깔리게 되면은 노트북에 있는 웹캠으로 실사용자를 그대로 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맞아. 나도 그래서 가려놨어요 내 노트북. 네, 그래가지고 노트북 사용할 때 웬만하면 웹캠 안 쓰시는 분들은 캠을 가려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